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웹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 좋은 책몇 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요. 이제 모이에킹과 관련된 책을 이제 추천을 드렸더니, 그럼 웹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먼저 해야 할것 같은데, 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추천을 해보라 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책을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이제 강의를 할때 참고하는 책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제가 보안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보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IT 보안, 특히 모이해킹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이해킹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웹 모이해킹과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모이해킹은 이제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웹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하이브리드 앱이나 아니면은 아무리 앱 기반의 그런 것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웹 서버하고 통신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웹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어떤 것을 이용하던 웹과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HP 프로그램을 제가 책을 소개를 하게 되는 건데, 이 PHP 프로그램은 그나마 최신 버전이 있는 것이 이제 그누 위주의 PHP하고 MySQL 웹 프로그램이 임무 활용이라는 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또 이제 금융권 가보시면은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기반, 뭐 스프링 기반이나 그런 서비스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내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이 PHP 프로그램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IT 보안 쪽에서 이제 버건팅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 있는 이런 다른 나라의 어떤 사이트를 버건팅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건데, 이 PHP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PHP 프로그램을 먼저 좀 공부를 하시라고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직관적이에요. PHP 프로그램 공부하시면은 자연스럽게 HTML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도 이제 PHP 프로그램 기반의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은 요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PH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시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실무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보안 쪽으로 오기 전에 이제 웹 개발을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ASP 기반의 웹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 쪽에 웹 개발 쪽에 많이 부족함들을 느꼈어요. 그렇게 업무를 하면서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아직도 이제 PHP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 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취약점까지 분석하는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은 MySQL인데 이거는 이제 웹 프로그램 언어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웹 개발 쪽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든요. 하지만 현재는 PHP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MySQL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책 뒤에서도 이제 PHP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서 앞에서 배웠던 이 MySQL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한 그런 게시판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MySQL을 다루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또 뭔가 또 깊게, 그 다음에 PHP 마이 어드민 같은 경우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MySQL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팁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선택한다면은 왼쪽에 있는 책부터
먼저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목적이라면은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다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한번 좀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 매니저를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CMS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보안 쪽에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나 테마, 그런 것에서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매우 보안 쪽으로 위협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어떤 악성 코드를 심는다거나 이런 위협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IT 보안과 관련된 책들은 아닙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저희가 PHP 프로그램들과 그다음 MySQL을 배우고 난 뒤에 뭐 사이트를 이쪽 책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배운다면은 어떤 큰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어떤 결제 시스템들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회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은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이 PHP 기반의 프로그램이 된 CMS의 컴포넌트가 완전히 제공을 해주고 있죠. 오픈소스로요. 거기다가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이나 여러 테마들을 붙이면은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홈페이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앞에 PHP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모르면요, 좀 힘들어요. 또요, 특히 이제 PHP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화면들을 더 구성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좀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힘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기본에 있는 PHP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 좀 배우시고 난 뒤에 요것을 좀 접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것들, 기능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들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IT 보안 쪽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이킹 파트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웹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개발자만큼의 실력이 아니고요, 분석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저희는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IT 보안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큐어 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웹 모이킹을 할 때 요것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르시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에 최신 동향들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웹 개발과 관련된 요 세 개의 책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요것은 제 주관적인 이렇게 의견들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점에서 직접 보시면서 한번 이 수준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